배추 모종 2차. 안녕하세요. 바오세미입니다. 텃밭 농사 3모작 간답니다. 밭에 이곳이 지금 봄에는 3월달, 4월달에는 달래가 있어가지고 달래를 실컷 캐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상치를 뿌려가지고 상치 씨앗을 뿌려가지고 상치를 지금까지 5월달, 6월달, 7월달까지 실컷 뜯어먹고 이제는 상추대를 뽑고 여기에 김장 배추를 심을 겁니다. 그래서 3모작이고요. 여기에 김장기 이 배추 모종을 심어 놓을 거고요. 그마귀 꽃도 예쁘네요. 그리고 1차로 심은 배추는 엄청도 잘 자라고 있네요. 이거는 1차로 심어 놓은 배추인데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텃밭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상추 다 뽑아버리고 여기에 김장배추 심을 겁니다. 우수는 맛있어가지고 상추대, 요거 상추대 무침해 먹으면 맛있어요. 그래서 뚝뚝 잘라가지고 우선 뽑기 전에 상추대 무침해 먹을 겁니다. 상추를 뽑아내니 한 무더기가 됩니다. 요렇게 해서 김장배추 심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1차로는 100개 심고 2차로는 지금 이게 한 몇 개가 되나 한 60개 정도 될까? 6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살충제 뿌리고 정식전에 주는 살충제 뿌리고 그리고 배추 정식 할 겁니다. 보통 90일 배추로 심는 건데요.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. 다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. 정식 전에 뿌리는 약도 뿌려주고 훌훌 뿌려주고 배추 무에 뿌리는 정식 전에 살충제도 뿌려주고 이제 비닐로 다 비닐로 깔고 이제 배추 심는다. 텃밭 농사 이제 다 심었습니다. 보통 텃밭 농사는 혼자 하기 딱 맞고요. 다 심고 나니까 딱 1시간 걸렸습니다. 개수로는 세어보니까 50개네요. 100개인 줄 알았더니 50개네요. 끝! 오늘의 영상 끝! 2023년 8월 30일 영상 끝!